영국을 잘 보면 아일랜드 쪽에 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영국 땅인데요. 이 땅 하나로 영국은 현재까지도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무력투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북아일랜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아일랜드인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은 기원전 5세기경에 이주한 켈트계입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카톨릭교도이며 게일러라는 구요 언어를 사용했죠. 근데 이 켈트계가 섬에 있는 덕분에 계속 켈트 문화를 간직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계속해서 이민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켈트계는 이들에 의해 밀려납니다. 심지어 1171년에 영국의 헨리 2세가 아일랜드를 침공하면서 13세기 중반까지 아일랜드의 4분의 3이 영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쭉 흘러서 16세기 초가 됩니다.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에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는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문제는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종교가 달랐던 겁니다. 아일랜드는 구교도였고 영국은 신교도였으니까요. 그렇다보니 아일랜드 구교도들은 영국의 압제에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영국은 이거에 대응한답시고 아일랜드 북부 지역의 신교도인들을 대거 이주시킴으로써 아일랜드 구교도들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이때부터 북아일랜드 신교도 주민과 나머지 아일랜드 구교도들 간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죠. 이후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데요. 이때 영국이 엄청난 탄압을 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공직 진출 배제, 재산 소유 제한 등 아일랜드 탄압은 극심해졌죠. 그렇다보니 아일랜드 내 독립운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19세기 중반 때 아일랜드의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반영민족운동은 더욱 확산되게 됩니다. 반영운동의 핵심은 아일랜드 국민당과 심페인당, 아일랜드 공화국군입니다. 이 중 심페인당은 1119년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에서 제1의 아일랜드 국민의회를 개최하여 독립을 선언했는데 영국이 독립을 인정하지 않자 전쟁으로 비하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무장투쟁 조직 IRA와 영국군은 치열하게 전투를 치렀으며 1922년 아일랜드 국민의회와 영국은 조약을 맺게 되었죠. 이때 아일랜드는 영국 자치령으로 하는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는데요.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두고 아일랜드 내부에선 치열한 정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완전한 독립파와 현실 타협파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분열로 인해서 심페인당과 IRA의 조직은 분할되었으며 IRA는 잠시 와해되기까지 했죠. 다행히 1937년에 겨우겨우 헌법 제정까지 하는데 성공하여 완전히 독립하는 데 성공했죠. 분열해서 망하는 것을 겨우겨우 수습을 했으니다만 이때까지도 아일랜드 내의 영국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신교도 지역 북아일랜드와 구교도 지역의 아일랜드 간의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문제는 북아일랜드 지역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지역은 어느 정도 차별과 억압이 완화되었는데 북아일랜드는 계속 차별과 억압이 이어졌거든요. 그렇다보니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구교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북아일랜드 정부도 구교도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개혁을 약속했으나 강경 신교도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의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교도인들은 구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더 강하게 나갔죠. 이렇다보니 1968년 런던 데리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태는 북아일랜드 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런던 데리 폭력 사태로 인해서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의회 해산, 북아일랜드의 군대 파견 및 직접 통치로의 전환 등으로 더욱 심화시켰죠. 또 IRA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노선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문에 구교도들이 IRA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자 그에 반발한 구교도들은 PRIA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결국 더욱 북아일랜드는 혼란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아일랜드 구교도들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영국을 믿을 수 없다며 대대적인 무장투쟁에 돌입해요. 그래서 북아일랜드에서는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부 격앙된 시위대가 영국군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이 집단 발포를 해버립니다. 그렇다보니 북아일랜드 의용군과 IRA는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에 들어갔고요. 1972년 1년 동안 무장투쟁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만 468명이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은 아일랜드 정부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아일랜드 섬 자체가 내전에 번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IRA가 약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영국의 탄압자의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영국의 입지가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영국이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질질 끌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IRA의 태도도 점점 많아졌고요. 다행스럽게도 1993년 12월에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 귀속 여부를 주민들의 뜻에 맡기는 한편 IRA의 무장투쟁 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우닝가 선언이 발표되면서 북아일랜드 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했고요. 1994년 9월에는 IRA가 휴전을 선언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2월에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평화안을 도출하여 분쟁을 끝내게 되었죠. 물론 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잔존하는 IRA 분파들이 계속해서 테러를 하고 있거든요. 각종 폭탄 테러나 암살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아일랜드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2020년에 북아일랜드 내에 총 17건의 폭탄 테러와 39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정치 권력 구조와 종교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를 되찾으려면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브렉시트 때문에 북아일랜드 분쟁의 불씨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도 한데요. 코로나19와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문제가 맞물리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충성파들 간의 충돌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국 정계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정쟁의 이슈로 삼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이 북아일랜드 분쟁 해결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북아일랜드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